우리 종교를 믿으면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됩니다. 우리 종교는 선악 판단 대대로 잘돼 있습니다. 뭡니까? 하나님 믿으면 선이요. 막 이러면 국민들이 따르겠습니까? 지금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이런 문제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면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 도덕률이 아니면 설득이 안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. 내 가당에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. 생명체면 거부 못 합니다. 이 도덕률은. 이거 어기면 악이요. 이거 지키면 선이다. 누가 이거 거부할 수 있을까요? 말도 안 되죠. 이걸 거부한다는 게. 그러니까 종교 초월해서 이 양심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 신앙의 시대는 제가 끝났다 말하는 게 종교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가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눈이 더 밝아져서 사람들 눈이 밝아져서 양심을 바로 보고 가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. 이게 개벽이거든요.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. 믿음으로 살다가 내 양심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따르면서 살아보는 그게 진짜 신앙 아닌가요? 양심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.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, 즉 알고 믿는 신앙. 양심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믿고, 양심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고 믿고, 이렇게 알고 믿고 가는 이 신앙 아니면요, 여러분은요, 영원히 죽기 전에도 의심 날 거예요. 진짜 예수님은 계실까? 천국에 계실까? 그런 걸 믿고 살았다는 건요, 믿음만큼 여러분 내면에는 어둠이 생겨요. 뭘 억지로 믿으면 어둠이 생겨요. 아니면 어쩌지 하는 어둠이 필연적으로 생겨요. 근데 알고 믿는 건 어둠이 안 생겨요. 그러니까 진짜 빛이죠. 투명해서. 너무 당연해서 믿는 거는, 거기는 어둠이 안 생깁니다. 근데 억지로 믿는 거는요, 여러분 어둠이 생겨요. 아니면 어쩌지가 있어요. 그 불안감 때문에 이게 가다가 어떤 작은 일에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.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아주 작은 일에 무너져 버려요. 남이 볼 때는 엄청 견고해 보이는 신앙이요. 아주 사소한 거에 무너져 버려요. 사상누각이라고. 예수님이 모래 위에다 집 짓지 마라고 했잖아요. 튼튼한 돌 위에다 지어야 그 집이 오래 간다 하는 게 튼튼한 돌은 어떻게 만드냐면 확인해 보시면 돼요. 자명한 진리에 기반한 이 신앙은 안 흔들리죠.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흔들려요.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었더니 나는 살아나왔다.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지만요. 그거는 그 당시 뭐라도 믿었으면 여러분 살아나오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요, 불안하기 때문에 언젠가 진짜 센게 한번 오면 바로 날아가 버리죠.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, 여러분 지금 뭐 믿다고 해도 솔직히 여러분 모르시지 않나요? 혹시 천국이 없을 수도 있고. 혹시 뭐 아무도 안본걸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다 보니까 자 보세요. 어느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인지 어떤 종교에서 하늘에 뭐 이런 하늘이 있는데 열심히 돈 많이 내면 그 하늘 보내주겠다고 막 믿음을 보이면 보내주겠다고 했다 치죠. 우리가 그걸 믿었다고 치죠. 예. 어떤 사람이 더 영성이 높습니까? 보지 않은 걸 가지고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 않나? 이 사람이 더 영성이 높습니까? 진짜로 한번 믿으니까 너무 좋고, 믿었더니 이제 새 세상이 보인다. 암시에 약한 사람들이에요. 너무 힘들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암시에 약한 사람인 거지, 영성이 높은 사람이 아닌데, 사람들은 안 보고 믿으면 더 대단하니라. 그런 말 성경에서 딱 그것만 캐치해가지고 그걸로 많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. 근데 그게 다 조건이 있습니다. 안 보고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이, 예. 아버지를 못 봤죠. 아버지를 못 봤죠. 본 적이 없죠.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나를 보라고 했잖아요. 나를 봐라. 나 말하는 거 봐라. 나 행동하는 거 봐라. 근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양심으로 인도한다는 걸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. 뭘,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? 예수님이 날 보라고 했잖아요. 그냥 믿으라고 안 했어요. 날 봐라. 내가 하는, 아버지와 하나가 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. 육바라밀대로 살아가셨잖아요. 그러니까 안 보고도 믿으면, 아버지를 볼수 없지만, 우리는 참나가 육바라밀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없어요, 영원히. 참나는
초월적인 자리인데 여러분 참나랑 하나가 돼도 육바라밀이 이렇게 동그랗게 몇 개씩 있는 게 아니에요. 볼 수 없다고요.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. 아버지가 나를 육바라밀로 인도한다는 걸 선명히 알아요.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. 안 보고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요.